이경식이 나타났어. 지금 어딨어? 방금 조민호하고 요정에 갔대. 소태가 먼저 가 있어. 뭐냐? 정현이 납치됐다며. 너하고 관련 있는 거지? 아니야? 네가 왜 이 일에 관심 가지는데? 아, 혹시 너도 알고 있냐? 정현이가 유경옥 친딸이라는 거. 이번 일 차부 처리한 짓이지. 뭐? 유경옥이 정현이 생모라는 거 아는 사람 그놈밖에 없거든. 강모야. 뭐야? 안 나가? 너도 정현이 납치 사건하고 관련 있어? 무슨 헛소리야. 관련 없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네. 따라와. 아! 뭐야? 왜 안 돼? 따라와! 이 자식! 따라와! 문 이사님, 자부 처리 연락처 아시죠? 사무실이며 근거지를 다 옮겼는지 요즘 통 연락이 안 됩니다. 자부 처리 양아치 같은 놈 하는 짓 하고는. 아, 카펌 번호를 합니다. 그분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저 새끼 지금 어딨어? 나 몰라. 정말 모른다고. 그리고 그놈들 부처가 아니라고 했지. 야, 이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야, 정말 내가 진짜 죽겠어. 난 그냥 저기 해주라고 나갔는데 어떤 놈들이 속일 사람을 속여! 그 가면 또 만든 나 모르니까 야야야, 그게 강모야. 쟤 진짜 모르나 봐. 그래, 죽여라. 너 살인자 때릴 거 한번 보자. 정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우리도 강목 못 말려. 알아? 몰라. 내려 죽여도 모른다고. 씹어먹고 시원찮을 놈. 내가 전성기 때도 너처럼 더럽진 않았어 임마. 알아? 너들 나 마냥 호구로만 보지 마라. 신세 바뀔 날 곧 있을 거니까. 보면 참 다소곳한데 말이야.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응?
비싼 몸인데 나도 웬만하면 곱게 다뤄주고 싶거든. 뭘 그렇게 놀래? 내가 너 잡아먹냐? 드러운 자식아. 근데 이 미친 이게 뭐야? 조민우 회장이 회사로 급히 들어오랍니다. 지가 나한테 월급 주나? 이 뻑하면 오라거라.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위원님? 녹압수 그 친구가 시킨 건가? 광정현 납치한 거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노 사장이라면 원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겠지. 아니면 차용증이든가. 도무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정말 모르는 일이냐? 제가 어떻게 의원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의원님. 알았어. 가봐. 저놈을 그냥 보내세요? 제출인 네가 뒤를 밟아. 놈들의 근거지를 알아내. 알겠습니다. 노 사장이 틀림없어. 그 각서하고 차용증 내가 빼앗아야겠다. 계속 지져주니까 이것들이 아주 날 애완견 취급하고 있어. 가자. 재수적으라고 마누라 빤스를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띵겨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어쩐지 이 꽃무늬를 입고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웬 땡땡이 무늬를 입고 와가지고 이씨. 완전히 오늘 땡이네 땡. 아, 아이 펜아 줘요 펜아 빨리. 같이 껴도 되죠? 뭐 안 될 거 있어요? 어차피 다 놀려고 온 건데. 앉으셔. 저 여기 누구 소개로? 자부철 사장한테 명동에서 왔다고 말하면 알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근데 차 사장님 이 사업 우리한테 넘기고 손 탔는데. 그래요? 아 무슨 반상회 열렸어요? 빨리빨리 패 돌려요.
저놈 부처리 꼬봉이야. 게임을 하는 동안 내내 날 보는 눈이 그랬어. 예, 형님. 영동 사채시장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뻔해. 그쪽 똘마니 중에 하나일 거다. 꽁짓돈 대달라고 하면 주지 마. 예, 형님. 알겠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 아, 여기 계셨네. 돈 좀 대주시오. 계속 오늘은 한 끗발씩 밀리네. 오늘은 그만하시죠. 아, 왜 이래요? 나 몰라서 그래요? 나 차 사장 있을 때부터 계속 고객이었어요. 어? 아이. 아, 기사. 너 정말 죽고 싶어? 그거 못 내려놔? 니들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왜 날 잡아온 거냐고? 야, 전화 좀 받아봐 임마! 먹고! 나 저기 집에 잡아! 잡아! 세탁소 아닙니까? 어? 세탁소? 아, 고마 씨, 물기를 쫙 빼빌래 씨. 미안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다신 미안한 짓 하지 마래. 여기서 뭐해? 잡고 처리면 됐어. 어서 말해. 잡고 처리 지금 어딨어? 몰라. 몰라? 알게 해줄까? 잡았다. 우리 아들 다도. 어서 말해. 사부철이 어딨어? 형님, 준다. 미쳐야지. 똑똑히 전해. 내가 찾아내기 전까지 정연이 안 보내면 내 손에 죽는다고. 하우스 문 닫고 애들 데리고 철수시켰지? 예, 형님. 야, 이강모하고 너하고 대체 무슨 사이냐? 아니 도대체 그 자식이 뭔데 네 일에 미친 개처럼 입에 거품 물고 날뛰냐고. 애냐? 닥치고 지금이라도 날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강모가 네 머리통을 박살낼 거야. 야, 야, 너 지금 이강모 믿고 기세등등이냐? 응?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죽을지도 모른다고. 알아?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정연이가 납치를 당하다니. 네. 잘 계셨습니까? 차 사장이 어쩐 일이야? 왜 그러실까? 눈치채셨으면서. 거기 이강모 듣고 있는 거 알거든요? 요구 조건이 뭐야? 니들이 원하는 걸 말해. 야, 이강모. 넌 좀 빠져줄래? 이건 나하고 유사장 문제야. 너 고춧가루도 아니고 왜 자꾸 껴드는데? 여기 전수지가 뭐야? 서울에서 3시간 걸린 거! 나가! 정연아! 정연아! 아! 정말! 정연아! 무슨 일이야? 황정연! 이게 손을 물어? 얼른 데리고 들어가 임마! 간단히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조직 내에서 걷어들이기로 한 원금 있지. 그거 포기하겠다는 각산작서. 갖고 있는 차용증도 우리한테 넘기고, 안 그러면 네 딸 죽어. 듣고 있냐, 유사장? 황정연이 내 딸이라고. 누가 그래? 뭐?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렸어. 내 딸이면 내가 왜 숨기고 살겠어? 안 그래? 너랑 백파가 하는 얘기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황정연, 네 딸 맞잖아! 나한테 황정연! 어르신 유주만큼 중요하지 않아. 괜히 헛다리 짚은 거야. 다시 알아보고 연락해. 경호가, 너 대체... 잘하셨어. 정말 정연이한테 아무 일 없을까요? 최소한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정연이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 내 생각대로 이번 일에 조직이 개입됐어. 혹시 부처리를 주장하는 놈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짐작은 가지만 섣불리 단정할 순 없어. 경호가! 괜찮아! 때문에 이번 일 당한 거예요. 때가 되면 나중에 내가 가진 거 다 정연이한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연이한테 속지 않은 길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 하나로 이 약목을 이 바닥에서 살았는데
될수록 너나 나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정연이 살릴 수 있어. 우선 강호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 그놈이라면 정연이 반드시 구해낼 거야.